엑스 결혼을 했던데 축하해. 회장님이 집으로 선물을 다 보내주시고 잘 받았어.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, 사모님. 그보다 은하그룹 회장님이면은 은하백화점 이태성 사장보다 훨씬 높은 거지. 이태성 그 인간이 영자 앞에 못 오게도 하실 수 있어? 죄송합니다. 송간호사 잘못도 아니고, 그러니 송간호사를 탓할 일도 아니라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태성일 수가 있어?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가 있냐고.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영자 이름 석자 입에 올리는 것도 치가 떨리는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. 나는 모르는 일이야. 그런 일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. 그러니까 송간호사 그 인간 막어. 그 사람이 영자 옆에 못 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았는데요, 사모님. 그랬는데 한마디씩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눕는 줄 알아? 그 인간만 모르면 우리 영자 아무 문제가 없어.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송간호사가 나서서 모두 나란 말이야. 죄송해. 왜 죄송하냐고? 그거 지금 그 인간은 안다는 소리야? 그래? 송간호사 지금까지 대체 뭐 한 거야? 뭘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? 그 인간이 알아서 이제 어떡할 거냐고? 대답을 좀 해봐! 송간호사도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? 뭐해? 뭐라고 말을 좀 해봐! 어?